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8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김원웅이라는 이름을 가진 광복회 회장이 광복 75주년, 건국 72주년이 되는 날에 쏟아부은 이 막말은 문재인 정권의 공식 역사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희룡 씨처럼 행동했어야 됩니다. 경축사를 하기 전에 김원웅의 발언을 반박을 하고 이것은 정부의 공식적인 생각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김원웅의 이야기가 문재인의 생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원희룡 씨가 8월 15일은 대통령 같았습니다. 문재인은 김원웅 같았어요. 그 김원웅, 문재인 두 사람의 논리의 축의 핵심은 민족이라는 개념입니다. 민족을 흉기로 만들어가지고 민족 반역자라는 용어를 어디다가 갖다 붙이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을 민족 반역자로 몰았습니다. 백선엽 애국자를, 그리고 이승만을, 그리고 박정희를 다 민족 반역자로 모는 논리를 깔고 김원웅이가 저런 막말을 했는데, 민족 반역자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쓰면은 요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족 반역자를 한번 규정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민족이란 말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민족이란 말은 동양에서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1868년에 일본이 명치휴신을 하고 근대화 혁명을 하는 과정에서 서구의 문물을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폴크라든지 독일어입니다. 영어의 네이션을 어떻게 번역할 거냐, 이걸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국민이라고 번역했어야 됩니다.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정치 제도에서 오래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남이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단위로 해가지고 나라를 만드는 것이 유럽에서 오랫동안 진행된 역사의 진전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었던 독일이 프루시아 중심으로 통일되고 이탈리아가 통일되었습니다. 이탈리아 통일, 독일 통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내셔널리즘, 국민주의, 이게 한국, 일본 사람들이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민족주의로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석은 국민이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원웅은 민족이라는 말을 어떻게 써먹느냐고 하면은 요걸 인종차별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말살하기 위한 히틀러의 민족주의, 민족 우월주의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요 민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우리 편이다. 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민족 반역자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민족 반역자로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봐줘야 한다. 학살을 하든 핵개발을 하든, 그러나 일본은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 그 순간부터 이 민족이란 개념은 네이션, 폴크, 국민 이런 뜻이 아니고 종족이란 뜻으로 또는 인종이란 뜻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토착 외구라는 말을 쓴다든지 친일파라는 말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동족을 규탄하는 무기로 쓰고 있는 이 지금 여권, 그리고 김원웅 류의 이런 민족주의는 가짜입니다. 이게 가짜 인종차별주의입니다. 자, 토착 외구라는 말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 중에서 친일하는 사람을 토착 외구라고 뭐래요. 요거는 일종의 인종차별주의적인 아주 반인도적 용어입니다. 토착 외구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그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로 찍혀가지고 해외여행이 아마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민족주의라는 말을 정확하게 써야 되고, 한국에서 민족, 반민족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민족의 챔피언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민족 반역자로 보느냐입니다. 사실은 뭐냐, 민족 반역자죠. 동족을 가장 많이 죽인 자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 더 많이 죽였으니까. 따라서 김원웅이가 말하는 이 민족 개념이 정확한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김원웅이가 김일성을 민족 반역자로 보느냐 안 보느냐입니다. 그런데 민족 반역자를 보지 않아요. 오히려 김일성을 민족주의자 내지 민족의 챔피언으로 보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자가 말하는 민족이란 말은 인종차별주의의 흉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방 직후부터 우파는 민족 진영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좌파는 이승만의 입으로 말한다면 사대주의자, 한국인의 얼굴을 한 소련 사람 또는 좌익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70년대 후반부터 김일성이가 요 민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민족주의 세력이고 대한민국을 건설한 사람들은 민족 반역자다 이런 식으로 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한 40년 넘어가니까 한국 사람 머릿속에 무의식 중에 또는 유의식 중에 김일성이가 민족의 무슨 챔피언쯤 되는 그런 망상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어쨌든 간단합니다. 민족 반역자 김일성과 손잡고 뭘 하자는 자는 민족 반역자입니다.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자는 자가 민족 반역자입니다. 그렇다면은 6.15선언, 14선언 노무현 때,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은 다 이런 가짜 민족주의로 구성된 민족 반역적 문건입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민족이란 말이 얼마나 엉터리로 쓰였는지, 요 세 문건이 계속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용어가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 번영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기입니다. 남북한에 민족 경제가 있습니까? 민족 경제란 게 있어가지고 남북한이 그럼 같은 화폐를 씁니까? 환율이 같아요? 같은 시장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이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데도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말을 통해서 발전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부를, 부를 북한에 일방적으로 퍼부어가지고 균형 발전한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6,000달러가 내려갈 때까지 북한을 도와가지고 북한도 16,000달러로 맞춰가지고 하향 평준화를 한다. 그게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 번영이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북한이 대한민국을 착취하도록 하는 이런 사기 용어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딱 우리가 차도살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칼을 빼앗아 가지고 그 사람을 찌르는 겁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민족 반역자란 말을 우리가 씁시다. 그러나 민족 반역자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김일성은 민족 반역자다. 김정일도 민족 반역자다. 김정은도 민족 반역자다. 그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자고 약속한 남한에 있는 사람도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김원웅의 막말을 뒤에서 구경하면서 은근히 즐기고 있었을 문재인이 민족 반역자냐 아니면은 민족 진영이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구호만 외우면 됩니다. 민족 반역자 김정은과 민족 공조하겠다고 약속한 자도 민족 반역자다. 그리고 김일성을 민족 반역자로 보지 않고 이승만을 민족 반역자로 보는 자도 민족 반역자다. 이제 민족이란 이 개념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의 칼로 써야 합니다. 이걸로 저들의 위선과 독선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구호는 간단합니다.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자는 자도 민족 반역자다. 그런데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다.
그런데 느닷없이 왜 김무능을 내세워가지고 이 정권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것 다 전략 전술인데 요사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회복하려는 하나의 장난이었다고 보면 정확하죠. 이건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오늘 조선일보가 보니까 저와 똑같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설에 지지율 급락 여건 믿을 건 반일 프레임 뿐이다. 반일 프레임 뿐이다. 요 내용을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설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광복 회장 김무능 씨가 좌충우돌 쏟아내는 막말이 갈수록 태산이다. 김 씨는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 6.25 초기 백장군의 제1사단이 안 나타났는데 그것만으로도 사형감이라고 했다. 이런, 이건 사자, 딱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1사단,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이 유명한 것은 기습을 당하고도 근제를,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후퇴를 하면서 싸우고 반격한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1사단인데 지금 1사단 장병들, 1사단 사단장, 이거 김원웅 씨 고발해야 됩니다.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이거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해방 이후 미국에 빌붙어서 미국 이익을 챙긴 사람이다. 이것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승만이 미국을 끌고 가서 미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익, 그리고 세계의 이익을 챙긴 사람이죠. 이승만은 친일파, 안익태는 민족 반역자라는 광복절 기념사 논란 때문에 유명세를 치른 것이 흡족했던지 말도 안 되는 후속 궤변을 늘어놓는다. 김 씨는 6.25 다부동 전투에 대해 미군이 전부 다 포로 적을 쏴서 죽이고 진군을 한 것이라며 백장군의 공적이 과도하게 미화됐다고 했다. 당시 백장군은 공포에 질린 병사들을 향해 내가 후퇴하면 날 쏘라며 선두에서 돌격했고 병력 8,000명으로 북한군 2만여 명의 총공세를 한달 이상 막아냈다. 전세를 뒤집은 당시 백장군 공적은 미군 쪽에서 더 높이 평가한다. 그가 별세하자 저전직 주한 미군 수뇌부가 일제히 진심으로 그리워할 영웅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전투 승리가 다 미군 덕이라면 왜 이러겠나? 이거 참 이렇게 반박을 한다는 게 허무합니다. 거짓말쟁이 또는 정신병자의 말을 맨정신간인 사람이 반박하는 데는 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롱을 해야 합니다. 조롱을. 김원웅에 대해서 누가 망나니란 표현을 썼던데 무슨 말을 만들어가지고 김원웅을 조롱을 해야 됩니다. 이 자가 박정희에 충성하기 위해서 공화당에 사무요원으로 시험 쳐서 들어갔고 전두환 정권 밑에서도 전두환에 충성했던 자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빌붙어 미국 이익을 챙겼다는 말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주장하며 휴전을 거부하고 방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해 미국 대통령에게 정신병자 소리를 들었다. 미국은 이승만 제거 음모를 꾸미기도 했다. 두 분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이 대통령을 미국에 빌붙었다고 한다. 김 씨는 자신의 과거 행적 비판에 대해서는 생계 때문이었다고 했다. 아니, 생계 때문에 자기 소신과 반하게 박정희 전두환에 충성을 하고 한번 충성을 했으면 그대로 가든지 이제 와서 욕을 하고 있습니까? 인격 파탄이죠, 이 정도면은.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광복회장 관장을 차고 있다는데 이 광복회가 어떤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지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그는 공화당 당뇨로 시작해 40대 초반까지 전두환 민정당에서 요직을 맡았다.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던 일제시대에 태어나 교육받고 20대 초반에 일본 체제에서 잠시 복무한 백장군 등에게 친일파 낙인을 찍는 그가 자신의 과거에는 생계 한마디로 면죄부를 준다. 김 씨는 박근혜보다 독립운동가 가문에서 자란 김정은이 낫다고 한 적도 있다. 이것도 사기입니다. 김일성이가 무슨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항일운동을 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독립은 자유대한을 만들려는 거지, 공산 독재, 노예체제를 만들려고 항일운동한 자를 어떻게 우리가 독립운동가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 김원웅은
독립 광복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적 자격이 없어요. 6.25를 이렇게 300만이 넘는 동쪽 목숨을 앗아가고 동포들을 노예로 부리는 김일성 왕조를 옹호하면서 민족 반역자를 논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김 씨의 이런 은행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 모임인 광복회를 욕보이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권은 김 씨를 제어하기는커녕 광복회장이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다고 맞장구치고 있다. 이건 이낙연 의원이 한 이야기인데 이 말 한마디로 이낙연 씨의 정체도 폭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자 출신이 기자 출신입니다. 오류투성이인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 아니 문제의식이든 문제 뭐든 그게 사실에 기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낙연 씨가 동아일보 기자 출신 아닙니까?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 김원웅 수준의 사람이 말한 사실에도 맞지 않고 헌법에도 맞지 않는 그리고 윤리에도 맞지 않는 폐륜적 말을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김원웅과 함께 몰락한 사람이 이낙연입니다. 김원웅을 감싸다가 이낙연이 결국 나도 김원웅 수준이다 하는 것을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정책 실패로 떨어진 지지율을 반일 프레임으로 만회하겠다는 것인가? 호국영령 독립운동 선언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율이 회복될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원희룡 씨가 말했듯이 이제는 식상하다. 식상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분별력이 지금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이가 앞세운, 문재인 정권이 앞세운 김원웅은 그게 사람을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